펴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무아미 타불.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전공스님 강기에 보면 연부를 정정이라고, 정정은 팔정도에 나오는 바른 선정. 그러니까 연불로 치면 이제 연불 삼매. 연불 삼매를 얻어야 이것을 참연불이다, 진연불이다, 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불을 하더라도 이런 연불 삼매, 진연불이 안 되면, 즉 공부가 이제 등득을 하지 못한다면 왕생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홍원. 여기 요문, 홍원 이렇게 까맣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원문, 홍원에 대한 원문, 그 밑에 이런 해석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홍원에 관한 해석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홍원 두 글자를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우리는 이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는 왜 왕생합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원으로 섭수하심에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본원으로 섭수한다, 즉 홍원에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보세요. 자신이 갖춰야 하는 공부는 간단히 말해 일심으로 연불하면서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연불함이 정선이고, 악을 끊고 선을 닦음이 산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불 삼매를 얻으면 이제 그게 정선이 되는 거고요. 연불을 하면서 악을 끊고 선을 닦는다, 이것은 일종의 조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업과 조업을 함께 닦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공스님의 견해로는 정선과 산선을 닦아서 왕생한다는 겁니다. 정선은 뭐냐, 일심으로 연불하는 것이고, 산선은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정선은 정행이고 산선은 조업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공스님의 견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바를 보면요. 이거는 왜 제가 여기다가 넣냐면, 한번 볼게요. 우선 우러러 따르건대 석가께서 이곳에서 보내주시고 아미타불은 저 정토에서 영접 오시니 저쪽에서 부르시고 이쪽에서 보내시는데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 이걸 넣냐면, 우리가 이 선도된 사첩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쪽에서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로 보내주실까요? 요문으로 이쪽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어떻게 영접을 오시느냐? 홍원으로 영접을 오신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그래, 요문을 닦아서 요문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문을 닦으면, 이것을 회향만 하면 부처님이 홍원으로 우리를 영접 오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닦아야 될 것은 당연히 요문이고, 내가 요문을 닦아서 왕생할 수 있는 이유는 부처님의 홍원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 차이가 있느냐, 우리 해석은 뭐냐면, 여기에서 서가 부처님께서 이쪽에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요, 요문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요문은 요문의 역할이 있습니다. 홍원은 홍원의 역할이 있고요, 이게 따로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우선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내용을 기억하고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른 뜻을 드러냄. 이제 앞에는
관계에서 원문을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는 여문과 홍문에 대한 이제 바른 뜻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일단 홍문과 여문, 여문과 홍문 하면요, 일곱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문, 홍문, 이름이 둘이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여문이고 하나는 홍문. 이름이 다르죠? 두 번째, 여문은 누가 설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홍문은 누가 드러내셨습니까? 아미타. 그러니까 석가와 미타 교주가 둘이다. 하나는 사바세기 교주고 하나는 극락 교주입니다. 교주가 둘이죠? 그 다음에 이 경을 보면, 아, 이 원문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문이란 곧 이 광경의 정산 이문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문은 광경의 정산 이선이 그것이다. 이쪽에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다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문은 광경에서 설한 거고요. 광경의 정산 이선이 여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보면, 라를 보면, 홍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근데 대경에서 설했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대경은 뭡니까? 무량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문은 주로 광경에서 설한 거고요. 홍문문은 주로 대경에서 설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경과 대경, 경전이 또 둘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세 번째는 회양발언과 원력의 승탁함, 교리가 둘이다. 자, 여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이 두 행을 회양하여 왕생을 구하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문 끝에 보면 이게 앞뒤로 이렇게 대조해서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홍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문은 뭐라고 했어요?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승탁하는 것을 증상연을 삼지 않은 이가 없다. 그러니까 즉 대원 음력에 승탁한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문은 회양하여 왕생을 구한다고 했고요. 홍문문은 증상연에 승탁한다,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하나는 회양 발언하는 거고 하나는 직접 대원 음력에 승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여문은 회양, 이 두 행을 회양하여 왕생을 구하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났어요. 왕생한다, 못한다 언급해서 안 했어요. 우리가 왕생을 구한다만 얘기했지, 왕생할 수 있다, 없다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일곱 번째 내용이네요. 다섯 번째로 해볼게요. 오직 선과 선악, 근기가 둘이다. 정선과 산선은 어쨌든 선이 들어가잖아요, 선. 정선이 아니면 산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악이라면 여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문은 자기가 닦은 선을 회양해서 왕생하잖아요. 그럼 악인은 자기가 닦은 악을 회양해서 왕생해야 될까요? 악을 회양해서 어떻게 왕생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홍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체 선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홍문은 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기를 섭수하는 그 면이 홍문이 훨씬 넓다는 거예요. 여문은 선인만 섭수하지만 홍문은 선인과 악인 모두 다 섭수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죠. 둘입니다. 여섯 번째, 정산과 칙명, 행법이 둘이다. 자, 정산은 정선과 산선, 이게 여문이고요. 홍문은 칙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법이 둘이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홍문을 왜 칙명으로 보느냐. 여기서는 일체 선악분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불의 대원 음력에 선택하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이게 뭐 칭명한다는 말이 있나요?
근데 여기 측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것도 유념해 두세요. 그 뒤로 설명할 거예요. 일곱 번째, 이게 방금 말씀드린 왕생을 구함과 왕생함, 이익이 둘이다. 요문의 이익과 왕생의 이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문의 이익은 뭐냐? 예, 이두 행을 회향하여 왕생을 구하기를 발언한다. 이게 이익이에요. 근데 왕생을 한다, 못한다 말은 없어요. 홍문은 뭐냐?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일체 선악범벅어 왕생할 수 있는 것,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익이 다르잖아요. 네, 홍문은 처음부터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 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둘둘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은 선두대상 정토사상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석가와 미타 대응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석가불이 설한 것 요문교이고 미타 여러 것을 한 것은 홍문교다. 그러면 요문은 무엇을 종지로 하느냐? 관불삼매를 종지로 합니다. 그럼 홍문교는 뭘 종지로 하느냐? 연불삼매를 종지로 한다. 그 다음에 요문과 홍문했을 때 요문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법은 무엇이냐? 행법은 자팽이라는 거예요. 요문과 홍문은요, 교판이고 정행과 자팽은 행판이에요. 이 행에 대해서 판석한 건데 이 행을 설명하는 교리가 뭐냐? 요문과 홍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행과 자팽이 있는 한은 당연히 요문과 홍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문과 홍문이 없으면 정행과 자팽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정행 중에서도 정정업과 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둘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홍문이 없다. 한쪽이 빠지게 되면 그 뒤로 다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선두대사님 교법은 온전하지가 않죠.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 저기서는 저렇게 했다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오히려 우리 순수정토 가르침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뭐가 있죠? 사자성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여기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적반하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겠습니다. 원문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문과 홍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도대사님은 요문과 홍문을 말씀하셨지, 홍문에 문이 있다는 말씀하지 않았지 않느냐. 만약에 선도대사님이 요문과 홍문에 문까지 붙여서 설명했다면, 이 둘이라는 것을 알기 쉬운데, 그냥 요문과 홍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문을 닦아서 회향만 하면, 홍문에 의지해서 왕생할 수 있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 요문 홍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문을 떠나서 따로 홍문을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이게 상대방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문자가 원문에는 없는데 왜 당신들은 없는 글자를 만들어 넣으면서 요문과 홍문을 배대시키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제 딴 읽을까봐 이게 원문까지 그대로 다 넣습니다. 여러모로 고려하고 성교 방편으로 아미타불의 크신 서원 법문을 선택하셨으니 일체 선업을 회향하여 왕생하는 이익은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 못함일세. 아, 여기서 아미타불의 크신 서원 법문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 한문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서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문자 있어 없어요? 그러면 자,
홍서문과 홍원문은 뭐가 다를까요? 홍자는 똑같죠?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서예요. 둘이 붙이면 뭐가 됩니까? 서원이잖아요. 서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서자를 사용하고요. 어떨 때는 원자를 사용합니다. 물론 양자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원하면 제18원 같은 경우에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시방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날에 태어나고자 내지 심념을 했음에도 내지 심념을 한다. 여기까지가 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라는 것은 뭐냐면 맹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맹세는 뭡니까? 내가 만약 이거 이건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고수도 못 끊으면 내 소모가지 끊어버리겠다. 막 이런. 좀 심한가요? 그런, 그게 이제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도박성 그런 맹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약 내 원이, 내가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 이 원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와 원은 본래 이제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서 홍서원이나 홍원문이나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여러모로 고려하고 다방면도 고려하고 어떻게 하면 중생 구제하기 좋을까, 편할까. 선교 방편 아미타불의 이런 홍서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원문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이게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볼게요. 일체 선업을 회양하여 왕생하는 이익. 이게 뭐예요? 일체 선업을 회양하여 왕생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요문이 아니겠어요? 일체 선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선이냐 산선이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선이든 산선이든 회양해서 왕생하는 이익은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 못하다. 그럼 홍서문이 뭐겠어요?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게 홍서문 아니겠어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에 막혀 있으면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의 문구에 막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전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이제 맥락을 짚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반대하고 싶은 것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선도대사님의 이 오부구건이라는 저서를 정말로 그 깊이 연구해서 그것이 다 통하는 데가 있거든요. 뭐로 통한다? 홍문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문구에 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죠. 요문으로 회양해서 왕생하는 이익은 홍원으로 왕생하는 것만 못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죠? 이거 제가 지어낸 건 아니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예, 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래께서 오타학제 출연하여 근기에 따른 방편으로 중생교화 하시는데 각가지 법문 모두 해탈하나 염불로 서방에 왕생하는 것만 못하다네. 뭐로? 염불로죠.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각가지 법문 모두 해탈하나. 그러니까 정선을 닦든 산선을 닦든 소위 부처님께서는 8만 4천 가지 법문 자신의 근기에 부합만 하면요 여부하게 닦으면 어떤 법문을 닦든지 다 해탈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근기가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얘기해요.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이런 법문을 어떻게 닦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모두 해탈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은 어디에 있느냐. 염불로 서방에 왕생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 앞에
여러 각가지 법문은 뭐겠어요? 이게 요문이잖아요. 염불로 서방에 왕성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홍문문이잖아요. 그 홍문문에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로 변생 다하고 아래로 10념에서 3념, 5념 이르기까지 부처님 영접 오시니 바로 아미타불 크신서원, 크신서원이 뭐예요? 홍문이에요. 크신서원이 홍문이에요. 홍문. 은중한 까닭에 범부가 염불하는 즉시 왕챙케 하시네. 네. 뭘 하면 즉시 왕챙케 한다고요? 그렇죠. 정선, 산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서는 염불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불만 하면 임종할 때요. 길게는 평생을 염불하고요. 짧게는 지금 당장 임종을 앞둔 사람은 세 번, 다섯 번만 염불하도 부처님은 영접 오신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그 홍원이 그만큼 지중하기 때문에 중생이 염불하는 즉시 왕생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공덕이 많아서가 아니라 즉시 왕생케 한다. 누가? 그렇죠. 부처님이 나를 왕생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왕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타 세종께서 본래 깊고 크신 서원을 세우시고 광명명호로서 시방 중생을 섭취하고 교화하시는데, 자, 깊고 크신 서원, 위에 한번 보면 심중 서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홍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홍원. 그 홍원이 뭐냐? 그 홍원의 의미가 뜻이 뭐냐? 광명명호로서 시방 중생을 섭취하고 교화한다. 섭화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광명명호로서 시방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홍원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 나왔잖아요. 광명명호로서. 명호와 광명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광명명호로 중생을 구제하는 게, 시방 중생을 구제하는 게, 그게 바로 홍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홍원은 어떤 원일까요? 제18 연불왕생원이에요. 이거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만 신심내어 왕생을 구하며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에서 일성에 이르기까지 염불한다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할 수 있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그렇죠. 위로는 평생, 길게는 평생을 하고요. 짧게는 십성에서 일성에 이르기까지 막 열 번에 한 번만 염불해도 부처님의 원력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자력으로 정선 산선을 닦아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정선을 염불 삼매를 얻어서 쉽게 왕생하는 게 아니고, 임종할 때 열 번에 한 번 염불하는 사람이 무슨 염불 삼매가 있겠어? 이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왕생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홍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참불계죠. 아미타불 몸빛 황금상과 같고 상호광면 시방세계 비추시네. 오직 염불해야만 광명 섭취받나니. 오직 뭐 해야 된다? 염불해야만. 정선, 산선 없어요. 오직 염불만 해야 광명을 섭취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본운이 가장 강함을 알라. 자, 그러면 본원이 뭐예요? 그 염불하라는 게 본원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맥상 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있습니다. 육방열의 현애미로 오직 명호불로 정토왕생 증명하니. 산선을 닦아서도 아니고요. 정선을 닦아서도 아니고요. 해양왕생하라는 게 아니고 오직 명호불로서 정토왕생함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성과 산선을 회향해서 왕생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거 시방제불이 증명해 주셨나요? 한 부처님도 증명을 안 해 주세요. 오직 염불에서 명호불로 정토왕생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아미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라 이르러 연꽃 피고 미묘법문 들으면 십지원행 저절로 드러나리. 예, 이게 홍원문의 이익입니다.
네, 그다음 다섯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무량수경에서 이르기를 법장보살이 세요왕불의 처소에서 보살도를 행할 적에 48원을 바랬는데 하나하나의 원에서 말하기를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이 나의 명호를 부르며 나의 나라에 왕성하기를 발언하여 적게는 십념을 했음에도 왕성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이것도 광경소에 나와 있는 원문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한문으로 보면요. 예, 한문 두 번째 줄 마지막 보면 일일원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발 48원 일일원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하나의 원에서 말하기를, 즉 48대 원 하나하나의 발언에서 전부 다 이렇게 발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들으면 아닌데 48원 내용이 다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출간한 그 책에도 그렇고요. 여기 일일원운 할 때 첫 번째 일자를 뭐라고 바뀌었냐고, 유일원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있을 유자 48가지 원을 바랬는데 그 중에 하나의 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유자로 바뀌었느냐, 그거 역시 인광대사님이 그렇게 바꿨어요. 교정을 그렇게 봤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광대사님 봤을 때 아니 48원 그 중에 한 원에서 18원에서만 이렇게 발언했지 다른 원에서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면서 일본에서 수백 년을 이 책이 이제 옛날에는 다 그 사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자가 생겨났다. 그래서 유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꾸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였어요. 물론 조사님 의도는 좋았지만, 제가 감히 인광조사님을 비판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당연히 누구라도 틀린 건 틀리고, 옳은 건 옳다고 해야 하잖아요. 이게 자료 찾아보니까 법연상인 시대 때도 이것 갖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이게 글자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해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에는 그런 고전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책이 이제 들어갔을 때, 반입됐을 때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사경했던 그 원본을 보더라도 다 일일원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연상께서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선도대사님이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48원 전체에서 근본이 되는 원이 제18원이고 나머지는 흠모원이다. 극락세계를 흠모함으로써 제18원, 연불 왕생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47가지 원을 세웠다. 그래서 47원은 흠모원이고 제18원은 근본원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 근본원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다른 각도로는 제18원이 본체고요. 나머지 47원은 본체에서 일으킨 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큰 줄기 옆에서 따로 이제 또 가지들이 뻗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근간, 이 큰 줄기는 바로 18원이고 나머지는 18원 위에서 뻗어나간 격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을 걷어서 채로 돌아갈 때는 결국 남는 것은 제18원밖에 남지 않아요. 네,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선도대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8원 하나하나에서 모두 이렇게 얘기했다. 제18원을 들어서.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시방 중생이 나의 명호를 부르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십념을 했음에도 왕생을 줬다면
부채가 되지 않겠다. 이게 18원이잖아요. 그리고 내지 심 여기 내지 심념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위에 나의 명호를 부르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념이라는 것은 열 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게 그게 이제 심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상대방이 그 주장하는 홍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저도 이걸 만나기 전에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왕생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 쪽은 아무 문제가 없다. 부처님은 이미 발언도 다 하시고 이미 성불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쪽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문제가 있다면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이 본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왕생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원력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부처님 원력에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힘입을 수 있느냐. 여러분 감이 와요? 대부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부처님 쪽에 우리가 뭐 거기에다 뭐 문제 삼을 건 없다. 그럼 문제는 어디 있다? 내 쪽에 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그 부처님의 기준에 도달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처님 쪽은 더 이상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평등하시고 자비롭고 뭐 추상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아직까지 망상이 많고 번뇌가 많고 업장이 많고 그러면 왕생하기 힘들 거야. 그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성도문 교리에서는 항상 그렇게 또 설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하신 거는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홍원이라고 하는 것은 홍원이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48원을 떠나서 홍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홍원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48원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18원이라고 했잖아요. 연불왕생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단 홍원이 48대 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 이견이 없어요. 우리도 의견이 없고 상대방도 의견이 없어. 그래 맞지. 홍원이 48원이지 맞지. 근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48원에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 48원이라는 것도 48가지 원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48가지 원을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입느냐. 질문했을 때 다들 또 추상적이에요. 그러게 내가 회향만 하면 부처님이 뭐 알아서 어떻게 뭐 해주시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신다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세요. 48원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48원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위에서 얘기하잖아요. 48원 하나하나에서 원해서 모두 연불왕생을 설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48원 하나하나가 다 제18원으로 귀결되고 있고요. 소위 홍원이라는 48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오직 연불왕생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설명하면? 예. 당연하잖아요. 이 위에 원문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른 의견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흔히 섭생삼문이라고 했어요. 제18원, 제19원, 제20원. 전부 다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이다. 그래, 대만에 심지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인데요. 그 스님은 이제 천태종의 관점에서 모르겠어요. 본인의 관점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섭생 18, 19, 20원에서
중국의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주로 닦는 것은 뭐냐? 18원이 아니고 제19원이라는 거, 제19원. 왜냐하면 19원의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 보리심 수재 공덕. 보리심을 바라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님들의 근기로는 당연히 발버리신다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근기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량수경 삼배 왕생에 있어서 상품 왕생, 상배 왕생은 19원에 해당하는 근기고요. 그 다음에 중품 왕생, 그것은 제20원이다. 제20원에서 발버리심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식재덕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덕의 근본을 심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업을 닦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중품이라는 거예요. 중근기. 그럼 염불은 뭐냐? 제18호는 뭐냐? 하근기들. 그러니까 하배왕생. 하근기, 그러니까 하근기들은 다른 거 못하니까 염불만 해라, 니네들은. 다른 거 발버리심도 안 되고, 니네들은 뭐 수재공덕 해라 하면 그것도 못하니까 니네들은 염불만 해라. 그러니까 염불을 가장 낮은 차원의 수행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9원에서 수재공덕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재공덕에는 염불의 공덕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분들은 염불에만 거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다른 공덕도 여러 가지 공덕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상근기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여문과 홍문의 그 범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홍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 우리 이 정토종의 교법과는 다른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도문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보리심을 발보리심하고 여러 가지 공덕이 닦는 게더 상근기라 생각하지. 염불만 하는 사람을 상근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우리 정토종에서는 상근기고. 그러니까 결이 달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답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정답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또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시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천태종은 천태종에서 제시하는 정토 교법을 닦고, 우리 정토종 행자들은 정토종 교리에서 제시하는 이런 정토 교법을 닦는다. 우리 교법은 뭐다? 홍문교다. 예.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자기 수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홍문이란 말은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는데, 자, 사실 홍문이란 말은 대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체 선악 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불의 대원 음력에 승탁하지 않은 이가 없다. 이건 역시 제18원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홍문에 관한 설명, 원문에 보면 측명염불하란 말은 없잖아요. 일체 선악 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불의 대원 음력에 승탁하지 않은 이가 없다. 뭐 여기 염불하라 마라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알수 있느냐? 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48원이죠. 대경에서 주로 설하는 것은 48원의 인지와 과지의 인과를 많이 설한 거예요. 상군에서는 주로 그 48원을 설하게 된 계기와 그 수행 과정, 하군에서는 그 48원의 성취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설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48원이 핵심인데, 48원, 아까 공부했다시피 48원은 제18원으로 귀결된다고 했잖아요. 제18원은 오로지 염불왕생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홍문이 뭐겠어요? 당연히. 염불왕생을 홍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조금만 이 추리 능력만 있어도 이 답은 쉽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제18원과 비대하면 일체 선악본부가 누구냐? 제18원에서 말하는 시방중생이에요. 시방중생이 곧 일체 선악본부고요. 그 다음에 왕생할 수 있는 것 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생할 수 있음. 이것은 뭐냐면 18원에서 만약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것과 이제 이 경문과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대원음력이 올라타는 것을 정상년으로 삼는다. 이것은 뭐냐면 제18원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심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미타불의 대원음력이 올라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도대사님이 다른 그 주석에도 18원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나의 명호를 부르며 나의 원력에 올라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명호를 부르는 그 자체가 나의 홍원에 승탁하는 것이다. 올라타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런 경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원이라는 내용도 사실 제 18홍과 이렇게 배대시키면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볼게요. 또한 석가불께서 이 광경 삼복구품과 정산 이선을 설하시어 저 부처님의 의정 이보를 증명하고 찬탄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흠마하도록 하였음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예. 제가 이것을 왜 또 얘기했냐면 앞서 요문을 말할 때 요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두 행을 회향하여 왕생을 구하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왕생한다 못한다 이런 언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 광경소의 원문에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석학에서는 이곳에서 보내주시고 아미타불은 저 정토에서 영접 오시니 이쪽에서 저쪽에서 부르시고 이쪽에서 보내시는데 어찌 가지 않을 수 없겠는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요문으로서 극락으로 보낸다 했잖아요. 그 다음 아미타 부처님은 홍원으로 영접을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만 봤을 때 아 그러면 우리도 요문을 닦아서 회향을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요문과 이 요문의 이익은요 앞서도 왕생을 구한다고 했지 왕생한다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보세요. 이게 무슨 해석일까요? 삼복구품 정산이선을 설하시어 저 부처님의 의정이보를 자 보세요. 증명하고 찬탄함으로써 뭘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흠모하도록 하였음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흠모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가지고 왕생하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13정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극락세계의 의보와 정보 장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경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독송을 하면서 극락세가 이렇게 수승한 곳이구나. 아 정말 나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흠모하는 마음을 이끌어낸단 말이야. 요문은 이건 여기서 끝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홍문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홍문이 아니면 왕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흠모하도록 하였음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네, 삼복구품 정산에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회양하여 왕생하라고 설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를 통해서 흠모하는 마음을 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연상님께서 나머지 47원은 흠모원이고 제18원만이 근본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방하는 사람들은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을 이 법연상님께서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막 왜곡을 해가지고 요문과 홍원이라는 이름도 만들어내고 완전히 그 일본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깊이 연구한 사람들 보면요. 법연상님 한 말씀 앞에서 다 근거가 있어요. 자기 그 주장대로 얘기한 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제가 한 반 넘게 번역을 했거든요. 법연상님 전지. 근데 읽을 때마다 근거가 다 떠올라요.
그리고 또 본인도 설명하면서 선도 화상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도 화상이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원문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해석해볼까? 내일은 또 저렇게 해석해볼까? 제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조사 스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그 법연상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도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보겠어요. 겉으로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 거짓을 품어서는 안 된다. 탐욕과 성냄과 삿된견해와 위선적인 여러 가지 간사하고 악한 성품을 바꾸기 어려워서 마치 뱀이나 전갈과 같다. 비록 삼업을 일으키나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르고 또한 거짓된 행위라 부르며 진실한 업이라 부르지 않는다. 만약 이와 같이 안심기행을 한다면 설사 몸과 마음으로 부지런히 힘쓰며 주야로 24시간 동안 급히 걷고 급히 짓기를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른다. 이러한 독이 섞인 행을 회향하여 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은 주로 뭘 설명하냐, 자팽에 관해서예요. 자팽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요문이라고 했습니다. 요문은 뭐가 있습니까? 정선과 산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선과 산선, 우리가 정선과 산선을 닦는데 앞에서 이것을 회향해서 왕생을 구한다고 했죠. 근데 왕생을 할 수 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런 독이 섞인 행을 회향하여 저 부처님이 정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앞에서 정선을 닦든 산선을 닦든 그것을 회향만 하면 왕생한다. 여기서는 이런 독이 섞인 행을 회향해서 이 왕생하고자 한다면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문을 회행해서 왕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왕생 못합니다. 그래서 요문의 이익은 어디에 있다? 흔모하는 마음을 이끌어내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요문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왕생하려면 반드시 홍문에 의지해야 됩니다. 홍문은 뭐다? 염불이다. 근데 또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회향만 제대로 하면 삼심을 갖추면 왕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삼심과 염불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삼심이 바로 염불심이에요. 삼심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시성심, 심심, 회향, 발언심, 이게 삼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성과 산선을 닦아서 회향을 했는데 왕생한 사람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삼심을 통해서 회향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삼심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자력으로 닦은 공덕을 내가 이만큼 공덕을 닦았으니까 이것을 내가 닦은 이 선행을 믿고 이것을 회향해서 왕생하고자 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독이 섞인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된 행위다 이것은. 이것을 회향해서 왕생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삼심과 염불은 염불이 본체라고 했습니다. 삼심의 본체가 염불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따지면 마음의업으로는 명호가 삼심이고 입 밖에 나왔을 때 삼심이 명호가 되는 거예요. 명호와 삼심은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염불하는 사람은요, 삼심의 이치를 몰라도 내가 반드시 왕생한다고 칙명만 하면 이 사람 왕생이 결정돼요. 왜? 이런 마음으로 염불하는 사람은 삼심이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왕생도 결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명호에 왜 삼심이 들어있을까요? 자, 왕생한다고 생각하고 염불하는 사람은 육자명호를 부른 사람은 명호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 염불하는 마음도 진실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성심이에요. 지성심이 진실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염불심이 명호를 부르는 마음이 진실하고 육자명호가 진실하기 때문에 이 육자명호를 부르는 마음도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성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근기에 대한 믿음과 법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나무가 바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에요. 나무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염불하는 중생이에요. 내가 부처님께 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귀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고요. 그러면 근기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믿음. 법은 뭡니까? 바로 아미타불이 그 행위라고 했잖아요. 아미타불이 그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근기에 대한 그 깊은 믿음이고요. 아미타불이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심심도 갖춰져 있어요. 회양발언심. 나무란 귀명이요. 또한 회양발언의 마음이기도 하다. 회양발언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석에 삼심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문을 닦는 사람들은요. 한 번에 이렇게 돌아오기 힘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심을 통해서 회양해라.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삼심이 왕생의 정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문을 닦는 사람들도요. 정성과 산선이 있다고 해도 아 삼심을 깨달았을 때 아, 왕생하려면 내가 아무리 공덕을 많이 닦아도 이것은 전부 다 독이 섞인 선이고 진실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회양해서 왕생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력을 다 내려놓고 나는 100% 불력에 의지하겠다. 부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순간 삼심을 구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회향을 하게 되면 역시 이 사람도 왕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요문을 말한 거고요. 밑에는 홍문문이에요. 왜 그런가? 바로 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중에서 보살행을 닦으실 적에 내지 일념 일찰나까지도 삼업으로 닦은 바가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지으셨고 모든 행위는 모든 베푸는 행위와 나아가 구하는 바 역시 모두 진실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거 홍문이에요. 우리가 왜 자력을 버리고 불력을 의지해야 될까요? 자력을 살펴보니까요. 여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삼업으로 행을 일으켜가지고 자 삼업이라고 했어요. 의역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앞에 보면 겉으로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 거짓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뭐다? 신구의 할 때 신업과 구업을 겉으로 보고 의업을 안으로 봐요. 내 마음. 근데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비록 삼업을 일으키나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르고 또한 거짓된 행위라 부르며 진실한 업이라 부르지 않는다. 삼업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삼업에는 의업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구의 삼업이 전부 다 바뀌고요. 아 여기서 말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의 심성. 우리 모두 우리는 나는 진실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탐진치 삼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삼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같냐면 탐욕과 성냄과 삿된 견해와 위선적인 여러 가지로 간사하고 악한 성품을 바꾸기 어려워서 마치 뱀이나 전골과 같대요. 아우 징그럽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물에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을 끄는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수행해도 독이 섞인 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이것 말고 이것보다 더 노력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기 24시간을 하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25시간을 해야 될까요? 근데 아쉽게도 하루에 25시간이 없어요. 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팽으로 왕생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 뒤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미타 부처님은 인중에서 보살행을 닦을 때 일념 일찰나도 신구의 삼업으로 닦은 것이 전부 다 진실한 마음으로 지으셨고 모든 베푸는 행위와 나아가 구하는 바 모두 진실하다는 거예요. 지성심이라는 게 부처님은 그러면 나는 이런 걸 지성심을 못 갖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이 자팽 자력에 이제 그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요.
나한테 진실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실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진실에 의지하면 부처님의 진실이 나의 진실이 되니까. 그래서 불력에 의지하라, 홍문에 의지하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문구가 뭐냐면 정산 이선을 회향해서 왕생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산 이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삼심을 통해서 왕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이걸 나열한 건데, 바로 좋은 강연을 만나지 못한 까닭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네. 강연이 뭡니까? 정상연이라는 뜻이에요. 강연과 정상연은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연인데 표현을 하나는 강한 연. 왜? 우리는 중생 쪽에서 이미 약하기 때문에 연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정상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력이 강할 때는 바깥에 있는 정상연이 약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각 같은 경우에 혼자서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깨닫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요. 지는 그 꽃잎만 봐도 12연기를 깨달아서 스스로 독각이 되는 연각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본인 쪽에 그 인이 강하고 연이 약해요. 하지만 그런 연만 있어도 이 사람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인이 약하기 때문에 외인이 강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정상연이라는 뜻이고요. 일체 산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불의 대원업력에 승타하는 것을 정상을 삼지 않은 이가 없다. 이 말 역시 왕생하려면 무조건 정상연에 의지해라. 즉 연불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거는 거의 다 나열은 안 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 강연이 되어 오성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도 강연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즉 강연을 의지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